자, 다음은 권장 레벨 38, 오피리아 3장 하겠습니다. 골드 시오네요. 지난 줄거리. 20년에 한번 식년 봉화의 의식, 그첫 번째 목적지인 세인트 브릿지에서 무사히 의식을 마친 오피리아. 그 마을에서 만난 세 명의 아이들도 성화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그녀를 떠올릴 것이다. 불신은 그 운반자의 마음을 비춘다고 하죠. 오피리아님의 불신은 상냥하고 따뜻한 불꽃, 아이들도 당신의 상냥함에 구원받았을 겁니다. 세인트 브릿지에 발톨로 주교의 발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성화로 향하는 오피리아, 이리하여 골드쇼어에 도착했는데. 하지메마시테. 식년봉화의 운반자 오피리아입니다. 주교님이신가요? 오피리아님 잠시 쉬고 계시길 전 의식 준비를 진행하지요. 저 소녀는 도망갔습니다. 그걸 왜 쫓아가? 지츠와 주교님께 편지를 드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주교님께 전해달라고 해서 편지를 드렸더니 주교님이 새파랗게 질려서 편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도노반 주교에게 네 딸을 데리고 있다. 돌려받고 싶다면 식년봉화의 불씨를 빼앗아 해안의 동굴로 가져와라. 이곳인가 봐요. 해안의 동굴로 가는 길. 도착했습니다. 저희 검은색 후드가 보이네요. 왕. 누구냐? 덤빕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28,000. 너무 약하다. 자, 두 번째. 후스키 남자. 31,000. 32,000. 빈결 마법. 한 번. 두 번. 블랙 스테프라는 거 나왔습니다. 정신의 팔찌 나왔고요. 리사. 오, 리사. 오. 불을 담는 의식은 끝났습니다. 오피리아. 오피리아, 뭐죠? 리아나. 리아나야? 宿に部屋を取っているから、여관으로 そこ가재요? へ行く。진정하고 들어줘, 오피리아. 父様が、요세프 行く대주교 ねと。죽었다고 합니다. 뭐죠? 리아나가 오피리아를 제압했습니다. 아, 불씨를 가져가려고 오피리아를 제압한 거래요? 아, 불씨를 바치면 소원을 이뤄준대요, 제가. 저 검은색이. 위스퍼밀로 돌아가시죠. 이리하여 오피리아는 골드쇼어를 뒤로 했다. 빼앗긴 불씨를 되찾기 위해, 빼앗긴 리아나의 마음을 되찾기 위해, 플리랜드 지방 위스퍼밀로 오피리아 여행은 계속된다 라고 합니다. 보스가 준 아이템 블랙스태프. 굉장히 구리죠. 아, 여기네요. 여기 권장 레벨 45 오피리아. 권장 레벨이 다 똑같네요. 위스퍼밀 여기입니다.